그래서 수신결에 이런 말을 해요. 내 마음 밖에 어디 부처가 있겠으며, 내 본성 밖에 어디 법 진리가 있겠는가? 즉, 내 마음 안에, 지금 부처의 마음 안에 진리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부처와 진리가 지금 내 마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을 찾아내서 불법, 부처의 진리까지 읽어낼 수 있으면 우리는 당장 부처처럼 살 수가 있거든요. 요걸 알아내기 위해서 그동안 아공, 법공의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근데 아공, 법공, 아공에서 멈추면 아라한밖에 안 되는 거고. 요런 말에도 막 지금 붕괴하시는 분 많더라. 아라한을 아주 진짜 개똥으로 취급한다, 저 유농식은.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아라한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라한의 단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라한의 단계는 아공. 내 안에 이 열반과 참나, 영원한 현존을 찾는 데까지고, 법공은 여기서 온 우주가 나왔구나까지고, 구공 와야 우주를 어떻게 경영할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는 구공까지 가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부처님이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해놓은 거를 듣고, 성문승들이잖아요. 듣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데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법구경에 보면 선과 악을 저울 재듯이 해야 된다. 그래야 성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부처님한테 계율을 듣고 따르는 거라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율법 너머에 성령에서 오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이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성령에서 바로 오는 지혜가 있다. 남이 가르쳐 주는 계율이 아니라 자성이 가르쳐 주는 계율이 있다. 자성계라고 합니다. 6조 단계에서. 자성에서 나오는 계율이 있다. 요거 읽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구공까지 가야 합니다. 내 자성에 어떻게 살으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율이에요. 자성계. 자성, 이게 지혜고 자성해. 이게 자성청. 원래 고요하니까 자성의 선정. 본래 선정이고 본래 지혜를 보세요. 우주 만물의 진리를 알고 있고 이 진리대로 우주를 경영하고 있어요. 이 안에 지금 계정애가 다 들어있잖아요. 본래 고유하고 본래 지혜를 갖추고 있고 그 진리대로 우주를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요 참나만 우리가 정확히 우리 안에서 이 확립시키면 나도 보세요. 아무 어떤 일을 당해도 나도 하나님처럼 고요하고 부처님처럼 고요하고 부처님처럼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힘까지 갖고 있다는 거죠.